주셨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제 자신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지켜봐 주시는 박 목사님과 문동혜 목사님 그 외 많은 외인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네, 우리 동안 선교사님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학창시절 얼떨결에 시작한 베이스가 지금까지 우리 베이스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목자이고 또 귀한 예배자입니다. 아, 그리고 아직 솔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동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아들이 걸어오고 예배자로서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 오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알고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르심이 하나님 더욱더 명확해지고 부르심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하나님 오늘 이 부르심의 길을 통하여서 많은 후배 사역자들 많은 후배 예배자들이 하나님 오늘 이 아들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통로로 오늘 이 아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축복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의 홍동안 주님 귀한 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동안 선교사님 주님이 부르심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주님 또한 목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들이 섬기는 한 예배 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오늘 우리 동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예배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들의 삶 부르심의 여정으로 오늘 이 아들의 삶을 이끌고 오신 주님이 그 부르심을 완성할 때까지 이 아들의 삶을 붙드시며 더욱더 변동케 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들의 삶을 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십시오. 존귀하신 주 부활하셨네.
지금 나가시라는 야 존귀하신 줄 알았었네 지금 나가시라는
감사합니다.